예,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김정명입니다. 예, 뭐 그냥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세 시기의 이슬람 세계와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기에 있어서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이게 학문적인 관심과 연구를 서로 좀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세 이슬람 세계와 뭐 르네상스의 시기의 이탈리아.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도 솔직히 맞지가 않고 공간적으로도 맞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중세 이슬람 세계와 르네상스 시기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고대 이집트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한세 가지 정도에서 좀 유사성이 좀 이렇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비교하면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두 세계가 이게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관심을 갖게 된 정치 사회적인 배경이 좀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특히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고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게 된 학술적인 동기로서 헤르메스 사상이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의 해독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유사하면서도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간접적인 어떤 교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게 뭐 이게 모던 이집털로지에서 그 근대 이집트학의 탄생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1822년에 프랑스 언어학자 샹폴리옹이 신성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면서 탄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샹폴리옹의 이러한 발견도 어떻게 보면은 중세 이슬람 세계와 르네상스 시기 이후부터 15세기 이후부터 이탈리아에서 축적된 이게 연구 과정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관점에서 오늘 좀 발표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목차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간단하게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서부터였는데, 작년에는 뭐 제가 이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최근에 뭐 IS라든지 뭐 탈레반 뭐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과거에 있었던 고대 유물들을 뭐 우상이라고 이게 파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이제 많이 이게 봐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 이집트나 이런 데를 여행해 보면은 고대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여러 유적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이 이슬람주의자들 이게 과거에 무슬림들은 왜 저런 이게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든지 또는 뭐이 이슬람 이전의 좌헬리야 시대의 유물들을 왜 그대로 놔두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슬림들 사이에서 많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은 이게 물론 우상이기 때문에 다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라크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들도 막 파괴를 했죠. 그렇지만 또 오늘날 이게 온건주의 뭐 이슬람 세력들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근데 온건주의를 주장하는 무슬림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코란을 많이 인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과거에 뭐 아드족, 아름족, 뭐 이람족, 사무드족 이런 이게 유물들을 봐라. 그리고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알라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게 온건주의 무슬림들은 뭐 비록 저것은 뭐 과거에 뭐 이게 뭐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유물이긴 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알라가 이게 신이 인간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고 어떤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란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유물들을 우리가 굳이 파괴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날 많은 온건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이슬람 역사에서
쭉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늘날 온건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견해들이 훨씬 더 이게 우세했다는 것을 이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3세기 때 있었던 역사학자 압둘라티프 알바그다디, 이 사람은 뭐 오늘날에 보면 이집트 고고학자와 같은 그런 뭐 이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여행을 해서 거기에 관한 유물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 기록들을 남겼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많은 왕들은 이게 이슬람 세계 많은 왕들은 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족을 보고전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해를 입히는 것을 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은 역사 유적은 이게 이런 유적들은 역사적인 교훈을 보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무슬림 통치자들이 대체적으로 좌일리야 시대의 유적을 보존하는 정책을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이 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유적을 보존하는 것은 코란에 언급된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이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뭐이 사람의 어떤 뭐 기록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오늘날 보고 있는 광적인 이러한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문화 파괴주의 현상은 그렇게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많은 어떤 뭐 위정자들, 뭐 특히 아바스조의 칼리파 같은 경우들도 고대 이집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 않았을까라는 거 추측해 볼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알 마아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알 마아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빠스족, 그래서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황금기인 아빠스족, 그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알 마아문이라는 이렇게 칼리파였었죠. 자, 이 칼리파는 832년쯤에 이집트에 와서 그다음에 한 47일 정도 머물다가 이게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으로 이게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카이로 옆에 있는 기자죠. 기자에는 대피라미드에 보면은 입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게 뚫은 거고요. 원래 이게 중세 기간 동안에는 다 막혀 있었었죠. 그래서 요 입구가 오늘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입구인데, 요 입구가 바로 이게 알 마문이 이때 와서 뚫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마문이 이 피라미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라는 기록들은 뭐 이게 이슬람 세계 여러 뭐 여행기라든지 역사서에도 다양한 버전으로 이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븐 칼돈의 역사소설 무카데마에도 바로 이게 마문이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라는 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문이 왜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학자들마다도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보물을 찾기 위한 도굴이다, 아니면은 또 좌일리야 시대의 상징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이거는 뭐 오늘날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해석이고요. 근데 또 일부 이게 무슬림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고대의 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유적의 발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의 발굴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무슬림 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서구 학자들이 이게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13세기 이집트 역사학자였던 압둘라 알 이드리시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고학 뭐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었고,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었던 유물들의 발굴 과정들을 많이 이렇게 적었던 게 역사학자였는데, 저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알 마아문은 그리스 서적에 상당히 이게 번역하는 데 관심이 이게 많았었고, 또 마아문은 피라미드 속에 감춰진 비밀을 이게 알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시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피라미드라든지 이집트 유적지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신성 문자,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줄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한 이게 물색을 했는데 그 가운데 아유브 빈 마슬라마라는 콥틱 교도로 알려진 노인을 이렇게 발견을 했고 이 사람에게 상형 문자를 해독할 것을 이게 의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상형 문자가 번역되었다라는 뭐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기록을 보면은 마문이 단순하게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도굴이나 문화 파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이게 번역. 그래서 이게 바그다드에서 진행됐었던 고대 문헌들, 그리스, 페르시아, 그다음에 인도 문헌들의 번역의 한 연장선으로서 이집트의 이 고대 이집트의 이러한 이 상형 문자도 번역하고자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나 이 고대 이집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헤르메스 사상이었는데요. 이 헤르메스 사상은 뭐 매우 이렇게 복잡하긴 하지만은 대충 뭐 버전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체적인 얘기는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이 신이죠. 이 토트 신이 뭐 상형 문자도 창안을 하고 그다음에 천문학 뭐 건축학 뭐 이런 지식들을 전해 주었다 그러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인들은 특히 헬레니즘 시대 때이 신이 바로 이 토트 신이 그리스에게 헤르메스 신과 동의하다고 이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무슬림들은 코란에 나오는 예언자 이드리스와도 이게 또 동일시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트 신, 그다음에 또는 헤르메스, 그다음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드리스 이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은 뭐 그리스 시대에 와서 뭐 피타고라스나 뭐 플라톤의 철학으로 또는 중동 쪽에서는 조로아스트교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전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뭐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의 근원지는 바로 이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 헤르메스 사상의 주요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중세 무슬림 지식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식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게 연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이 피라미드와 같은 뭐 이게 것들을 보통 이렇게 콥틱어로 중세 시기 때 비르바라고 불렀는데 이 비르바 그래서 비르바 안에 적혀져 있는 문자라고 해서 상형 문자를 갖다가 아클란 비르바 위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상형 문자로 적혀진 내용들의 상당수의 비밀은 바로 이게 연금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세기 아랍 문헌학자 알 나딤 같은 경우도 바로 이게 비르바 이게 안에는 뭐 이게 갈고 빻고 용의하고 합성하고 중요하는 장소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집트 신전 그다음에 피라미드 등을 상당히 이 연금술의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여겼고요. 자, 그래서 중세 시기 때 이게 보통 이 이집트 상형 문자, 신성 문자를 연구했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당히 연금술과 연관돼 있었던 학자들이었었고요. 이런 이 연금술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집트의 신성 문자가 단순하게 그림 문자가 아니고 음가를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세 시기 때 보면은 이런 이게 이집트 상형 문자와 그다음에 아랍 문자가 음가가 어떻게 지금 이게 매칭되고 있는가 이러한 이게 연구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10세기에 있었던 연금술사였던 이븐 와흑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문자 해독 갈망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랍 문자가 음가가 어떻게 대칭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파악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사람은 고대 이집트어가 이게 후대 이 콥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도 이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게 이슬람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대 이집트어가 이게 콥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성 이게
신성 문자는 이게 음가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자, 이두 가지 단서가 나중에 이게 샹폴리옹이 실질적으로 이 신성 문자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정적인 단서가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븐 와우시아가 쓴이 저서는 1806년에 영어로 이게 번역이 되고요. 이 영어가 번역되어서 유럽인들에게 소개된 것은 이게 된지 16년 이후에 예, 1822년에 샹폴리옹이 신성 문자를 해독하게 되는데, 뭐 샹폴리옹이 이 저서를 직접 읽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 이게 유럽 학자들이 이 저서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자, 한 10분, 15분 정도 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에서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었던 부활인데, 아까도 뭐 이게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르네상스 시기에 되면서 특히 그리스 고전에 대한 이게 번역이 이게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이게 작품들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게 르네상스 시기 때 특히 이탈리아에 있었던 인문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 당시 15세기 이탈리아에 있는 인문학자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관심을 끈것 가운데 하나는 이게 로마시 곳곳에 남아 있는 오벨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오벨리스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고대 이집트에 세워진 예,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어떤 기념물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집트가 정복된 다음에 계속 이게 약탈이 되었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한 오벨리스크 한 20여 개 정도쯤 있는데, 로마에 13개, 그다음 이집트에 6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터키, 미국, 터키도 실질적으로는 동로마 시대 때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는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벨리스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이게 나라고요. 자, 이 오벨리스크는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도 2개, 뭐 갈리쿨라 때도 1개, 콘스탄티우스 2세 때도 1개, 뭐 등등 계속 이렇게 이집트로 운송이 되어 갔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행하게 되니까 일부 오벨리스크는 아예 주문 제작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한 다음에 로마로 이송된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메이드 인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제작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집정관 뭐 세스티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로마신의 자기 무덤을 이게 피라미드 양식으로 짓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뭐 이집트 풍이 로마 제국 초창기 때 매우 유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오벨리스크라든지 이집트 조각상 예술품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번영과 영광을 과시하는 하나의 어떤 뭐 전시 이게 전리품이었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로마 시내 곳곳에 세워진 이런 오벨리스크는 서로마 제국의 해체 후에 상당히 이게 많은 유적들이 손실됐든지 또는 뭐 넘어져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세 시기 때는 상당히 많은 뭐 이렇게 중세 유럽인들이 저 이집트 유적, 뭐 오베리스크 같은 것이 왜 로마에 있는지, 그다음에 저것이 이집트에 온 것인지 뭐 그런 것조차도 이게 잊어버리는 이게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5세기 때 로마에 있었던 이시스 신전 터에서 오벨리스크가 이게 발견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이게 복구 작업이 이게 복원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특히나 이 복원 작업에 매우 이게 정열을 기운 사람들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이게 교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오 5세 같은 경우는 바티칸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성 베드로 광장 앞에 재배치하려다가 이게 실패를 했고요. 이게 뭐 예산상의 문제로.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이었던 뭐 레오 10세라든지 클레멘스 7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집트 사자 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복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알렉산드르 7세, 이런 작업은 17세기까지도 이어졌는데, 이시스 신전에 있었던 오벨리스크를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 로마에 있는 로벨리스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게 오벨리스크로 알려져 있고요. 가장 뭐이 오벨리스크 복원 작업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은 이게 교황 16세기 교황 식스토 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황 식스토 5세는 일단 니콜라 5세가 실패한 바티칸 오벨리스크를 재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보듯이 이게 바티칸 이게 성당 가장 중앙에 이게 오벨리스크가 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이게 갈리쿨라가 원래 운송했던 것으로 이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니콜라 5세가 여기다가 다시 설립을 하면서 뭐 퇴마의식, 정화의식을 거행하고 꼭대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오벨리스크 위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 밑단 기둥에는 뭐 이교도 신앙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강조하는 명문을 새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니콜라 5세는 그 이외에도 로마 시내에 있는 주요 6개 대성당에 오벨리스크를 다시 이게 복원하는, 그래서 쓰러져 있던 오벨리스크를 다시 발굴해서 이게 수리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들을 실시했는데 다 완성하지 못하고 요 3개를 이제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왜 로마 교황이 왜 굳이 왜 오벨리스크를 다시 복원하려고 했는가? 뭐 저도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오벨리스크가 고대 로마 시대부터 뭐 제국의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 로마 교황의 지위가 이게 바로 이게 로마 황제의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뭐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게 오벨리스크가 기독교 기념물로 이게 변했다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어떤 기독교의 어떤 이방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이 중세 이 이슬람 세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당시 이 15세기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게 헤르메스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여기 15세기 중반에 헤르메스가 저작한 것으로 알려진 필사본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피렌체 출신의 인문주의자 마르실레 피치노가 이것을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해제를 달아서 이게 헤르메스 전집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치노는 여기 해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주의 작업을 하면서 해설을 하면서 이 헤르메스는 모세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교도로서 고대 최초의 고대 철학자였었고 뭐 그다음에 기독교의 출현까지도 언급했다라고 뭐 이와 같이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또 헤르메스 사상이 보편화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니오다 비테르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러한 다양한 유물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헤르메스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 문명의 유럽 문명의 원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노아의 자손이 바로 이집트와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있었었고 그다음에 오시리스가 이탈리아에 와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문화 문명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매우 15세기 무렵 때 15세기 16세기 유럽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 사람이 쓴이 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저작이긴 했습니다. 상당히 뭐 자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이러한 작가들을 통해서 수집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이 사람이 쓴 이런 이 내용들은 상당히 허구로 만들어진 이게 위작이라고 이게 나중에 판명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들이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판본으로 계속 이게 출판될 정도로 유럽에서는 인기를 모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들은 17세기 유럽의 인문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히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연구의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저작으로 호라 폴로가 지은 히어로글리피카라는 작품의 재발견을 또 상당히 이집트에서 이탈리아에서 이집트 연구에 불을 지핀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호라 폴로의 히어로글리피카는 5세기 무렵 때 그리스 학자 호라 폴로가 쓴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연히 15세기 초에 발견이 돼서 자,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는데 이 책은 바로 히에로글리피카. 그래서 이게 이집트 신성문자 연구서죠. 그래서 상당히 인문주의자들에게 고대 이집트를 연구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 줬고요. 이 책이 발견이 됨으로써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이탈 로마시 곳곳에 있는 오벨리스크에 적혀져 있는 이 글이 바로 이게 이집트 상형문자라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확인을 하게 돼. 그 전까지는 이게 몰랐던 얘기죠. 그다음에 이 오벨리스크도 이집트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을 할수 있었었고, 그래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시도를 했지만은 신성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책은 신성문자를 단지 그림 기호로만 토기를 했고 신성문자가 음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 문자로만 계속 하려다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신성 문자를 연구하는데 매우 획기적인 어떤 변혁점 유럽에서 변혁점을 이룬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야타나시우스 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독일 출신이지만은 바로 제수이트, 예수의 소속이었었고요, 사제였었고요. 그래서 로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축적되어 온 이탈리아에서 축적되어 온 이러한 연구 업적들을 충분히 다 섭렵할 수 있었었고요. 뭐이 사람도 헤르메스 사상에 따라서 모든 어떤 진리의 근원은 바로 이뭐 고대 이집트 와 이게서 연원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키러는 유럽에서 신성문자를 연구하는데 매우 이게 중요한 어떤 전환점 물론 완전히 해독하는 데 실패를 했지만은 전환점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대 이집트 언어가 콥트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했었을 때 이미 중세 기간 동안 아랍에서 저술된 이 콥트어 관련 서적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입수가 되고 번역이 되던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아랍인들의 콥트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콥트어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 콥트어가 바로 고대 이집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이 이런 음가들이 여기에 신성문자들이 단순하게 그림 문자가 아니라 음가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가설을 제기한 건 뭐냐면은 이것은 물을 지칭하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콥트어 단어로 요게 무라고 발음이 되는데 그러면 이 문자는 M 음가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꼭뭐 이런 어떤 가설을 내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어어이두 세계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방 문화, 이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자세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정치적으로 아빠스조의 칼리파도 결국에는 고대 이집트의 문자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신흥 문명국으로서 이슬람의
어떤 이게 어떤 뭐 이게 어떤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 했었고, 마찬가지로 교황들도 오벨리스크를 재건함으로써 이게 교황권의 어떤 확립을 이게 꾀했다라는 어떤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세계는 특히나 이게 헤르메스 사상이 상당히 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대부분 이게 이런 이집트의 어떤 이게 지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연금술이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지식인들은 이게 역사, 그다음에 종교와 연관지어서 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슬람 세계에서는 뭐 오늘날로 우리가 간단히 보면은 이공계 학자들이 이 이집트를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탈리아 학자들은 인문 학자들이 이게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한그 정도 차이점을 이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이슬람 세계와 이탈리아 언어 학자들이 축적한 이 신성 문자에 관한 연구들은 나중에 이게 1822년에 이게 샹폴리옹에 의해서 이게 신성 문자가 완전히 해독되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한 토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샹폴리옹이 신성 문자를 해석할 때 가장 이게 크게 이게 단서가 됐던 것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성 문자는 소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콥트어가 이게 고대 이집트와 이게 관련이 있다라는 두 가지 관습이 있고요. 샹폴리옹이 여러 언어에 능통했지만 특히 콥트어를 매우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비슷한 건데 요게 로제타 스톤에서 요 이름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로제타 스톤은 그리스어가 번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S 발음이 난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러한 비문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로제타 스톤에서 S 음이라는 것을 발견이 됐고요. 그럼 요 음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샹폴리옹도 아까 키로와 비슷하게 요 단어가 태양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콥티어로 요거를 레라고 읽었으니까 이거를 알 음은 준 거죠. 그러면은 요왕 이름이 누구일까 했었을 때 RSS. 그래서 요건 아마 람세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M 음가로 다시 이게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풀게 된 것인데, 이러한 어떤 발상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 아랍 학자들이라든지 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 학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은 샹폴리옹이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면에서 샹폴리옹의 이런 고대 이집트 문자 학자들은 이게 그 이전에 무슬림 학자들,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학자들의 연구의 축적의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이게 한번 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상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